술을 파는 회사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과자를 팔던 회사가 제주도에 가서 생수를 뽑아 올립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이 내수 부진에 시달리던 식품 업체들이 업종의 벽을 허물면서 불황 돌파에 나섰습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스타트업 직원들이 사무실 한켠에서 게임을 즐기며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. 또 잡고 저 시간 못 보시나요? 한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.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이런 스타트업 10개 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수용하고자 공유 오피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제과업체는 창립 63년 만에 생수 사업에 나섰습니다. 제주도 안반층에서 추출한 용암수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. 중국의 경우 생수 시장이 내년 42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프리미엄 시장은 프랑스 등 해외 브랜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물을 통해서 종합식품 기업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제과업체는 친숙한 과자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에 나섰고 건강식품업체는 홍삼을 이용한 화장품 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분야에 진출해서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식품 기업들에게 영역 파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